벌떡내라 할 정도로 굉장히 허술한 골목길이었는데 촐레곱팡 그 오픈하고 또 골목길 정비하고 집수리 사업 들어가면서 여기 마을 분위기가 한층 더 활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활기를 잃어버린 마을을 다시 살리고 싶다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문을 열게 된 신산머루 마을기업 촐레곱팡에서 일하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1도 2동에 위치한 촐레곱팡은 제주어로 촐레는 반찬, 곱팡은 제주 전통 가옥의 식자재 창고를 의미합니다. 동네 부엌 같은 이곳은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경력 단절 여성이었는데요. 이곳이 생기면서 행복한 재취업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진짜 배울 것도 많고 또 재미있어요. 특히 저희가 김 여사님이라 부르는 김순녀 할머님은 오랜 경험을 살려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내가 많이 잘 되었어. 홀로 쓸쓸히 지내시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처럼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일도 하면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잘 그냥 사랑해주고. 저희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로부터 요리 교육을 받았는데요. 집밥 같은 음식을 내놓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장을 본 싱싱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 먹는 것처럼 그냥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지금서 중요하고요. 위생이 제일 중요하죠. 점심시간이 되면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손님들도 오셔서 맛있게 점심을 드시는데요.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매일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 특별한 꼬마 손님들도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거 빵 직접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바로 1도초등학교 농구부 학생과 전지 훈련을 온 성남 수정초 학생들인데요. 다 맛있어요. 평소에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희 학교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동 거리가 짧아서 애들한테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 이렇게 뷔페식으로 골고루 애들한테 이제 고기도 야채도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저희한테는 너무 좋아요. 사실 촐레곱팡은 이 지역 아이들의 맛있는 아지트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는 놀이터나 학원 등의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이곳 2층에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맛난 음식을 먹으며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돌봄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노는 모습도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잘도 즐거워해. 완전히 정성들영 하고 싶습니다. 예. 이곳에서 피어난 생기와 활력이 이제는 마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40년 이상 된 오래된 집들을 고치는 사업도 시작됐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집수리 전문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여기 이 울타리도 이렇게 예쁘게 고쳐졌고 캐노피로 이렇게 비가림 막 되어 있고요. 지붕 위에 데크를 만들었는데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 경관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게 따스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을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며 한적했던 신산머루.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오고 가며 소통할 수 있는 촐레곱팡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천천히 차근차근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을을 살리기 위한 촐레 모팡 마을이기 때문에 손님이 막 담아주겠고럼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촐레 모팡에 사람들에 하영 와주십사에 하영 와주십사에 하영 와주십사.